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자신의 프로젝트 또는 어떤 특정한 파일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곧 커지기 때문에 그 거대해진 프로젝트에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찾는 건 매우 힘든 일이거든요. 자, 이 아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찾기 기능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여러분이 어떤 뭐 예를 들면 db.php라는 파일을 열었어요. 그럼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그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내 이름, 특정한 정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호스트라고 하는 이 정보를 여러분이 검색하고 싶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find를 선택하시고요. find in buffer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buffer라고 하는 말을 이 아톰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현재 열려있는 이 파일, 그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여러분의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저 윈도우에 있는 내용을 이제 버퍼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는 저 내 정보가 파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뭔가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상태의 정보를 버퍼라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호스트라고 하는 텍스트를 이 버퍼 안에서 찾고 싶다. 지금 열려있는 화면에서 찾고 싶다고 한다면 자, 여기서 find 그리고 find in buffer를 선택하시면 자, 이런 화면이 뜨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host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host라고 되어 있는 정보를 이렇게 찾아주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엔터를 계속 치면 보시는 것처럼 host라는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여러분이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탐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find next는 F3, find previous는 shift F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find next는 예, 현재 이 버퍼 안에 있는 정보 중에 host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host라고 하는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 나갈 때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이렇게 찾아나가는 게 find next인 거죠. 그래서 F3을 누르시면 이렇게 가고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찾고 싶다. 그러면 Shift F3을 누르면 반대 방향으로 간다. 뭐 이런 뜻이죠. 요거는 뭐 지금 당장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find를 선택해 보시면 find in projec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프로젝트, 즉 여기 있는 이 폴더, 최상위 폴더 밑에 있는 모든 폴더와 디렉토리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싶을 때 보시는 것처럼 find in project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축키는 윈도우는 Ctrl Shift F고 그리고 맥이라면 Command Shift F를 누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find in project를 선택하시면 자, 여기에서 host라고 하고 제가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project find result라고 하는 화면이 뜨고요. 이 프로젝트 전체에서 host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만을 이렇게 찾아서 화면에 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동하고 싶은 곳으로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더블 클릭하시면 그쪽으로 순간적으로 픽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으로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localhost라고 되어 있는 저 내용을 여러분이 127.0.0.1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요 localhost를 카피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 전체에서 바꾸고 싶다면 여기서 방금 보셨던 find in project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현재 이 버퍼에서 수정하고 싶다. 그렇다면 find in buffer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변경하고 싶은 정보인 localhost를 입력하고요.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정보인 127.0.0.1이라고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find를 누르면 그냥 검색만 하고요. replace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27.0.0.1을 여러분이 replace, 즉
치환한다, 교체한다 라는 그 기능이 수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걸 누를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변경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체를 한 번에 딱 바꾸고 싶다 그러면 replace all을 누르시면 한 방에 예, 검색된 결과가 다 바뀐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파일을 빠르게 찾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find에 보시면 find file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Ctrl P라는 단축키를 쓰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파일의 이름이 예를 들면 ot_control.php다 이러면 이렇게 입력하고 그럼 여기 추천을 해주죠. 그럼 얘가 정확하면 요거를 클릭하시거나 그냥 엔터를 치시면 바로 저 파일이 딱 하고 열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파일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대충 그 파일의 이름을 우리가 그 파일의 중요한 상징성을 담고 있는 내용들은 파일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라기보다는 뭐 기능은 기능이네요. 자, 그때 이제 퍼지라고 하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했던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find에서 find 파일을 선택하고 제가 ot_controller.php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해서도 찾을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o로 시작하고 언더바가 있고 c가 있고요. 그리고 확장자가 php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가 되건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o로 시작했으니까 o만 입력하고 그리고 중간에 언더바가 있었죠? 그럼 언더바 입력하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니까 c라고 입력한 다음에 보면은 이미 얘가 찾아졌죠. 그러면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o_c만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로도 부족하면 뒤에 o까지 치고 그래도 부족하면 이렇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확장자가 php니까 .php까지 하면 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즉, atom이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파일을 이런저런 그 기준들에 따라서 추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원하는 파일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좀 더 자세한 기능들은 여기 있는 이 find 밑에 있는 메뉴들을 하나씩 실행해 보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정도는 좀 체험해 보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작업이 있을 때는 여기 있는 기능을 구체적인 기능을 공부해서 단축키까지 익혀서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고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